6월 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영혼의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예전 찬송가 469장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소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그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셔서 죄인 된 나를 주님의 귀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종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단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비전과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귀한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님의 귀한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모든 허물,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 이 모든 삶 위에 주님의 귀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귀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내리신 귀한 사명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영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 3서 신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전체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다 함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 아침에도 박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서, 3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도 요한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교회를 흔들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진리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붙잡고 사랑하자. 그 말씀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3일 동안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 1서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불특정 다수들, 어떤 특정한 그룹도 명시하지 않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인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라고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의 말씀에서는 특정 그룹이 나오는데 부녀와 그 부녀의 자녀들, 즉 가정교회를 향해서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 3서의 말씀은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저께 남의 편지를 좀 살펴봤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가정교회를 향해서 쓰신 그 편지를 마치 남의 연애 편지를 훔쳐보듯이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그러했고 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방식, 편지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요한 3서의 편지의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이 편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인물이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 3서 이 편지가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단어가 300단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헬라어 단어가 300단어도 안 되는 짧은 편지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편지지 파피루스 딱 한 장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 이 간단한 아주 짧은 편지 속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 3서의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볼 때 아, 거기에 나오는 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즉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라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이서에서 진리에 반하는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겠는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우리와 동일한 더러운 육신, 제한된 그리고 불완전한 그러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 2서에서 말씀하기를 지나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것도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하되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입술로 고백해야만 천국 간다든지 지나친 것들 이 두 가지가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분은 사랑의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더러운 몸이지만 제한된 몸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근거에서 이 진리에서 출발하는 사랑의 삶을 이 가이오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 위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든지 저들에게 돈을 준다든지 먹을 것을 준다든지 잠자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요한에서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서포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은 또 가이오를 통해서 심히 기뻐하는 것은 깨끗한 진리 위에서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 가이오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심히 기뻐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심히 큰 기쁨을 주는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열매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이오는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여행을 해야만 됐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잘 것도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분이었다라고 5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이오는 그분들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오가 하는 일들을 잘 선전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의 또한 중심 인물이 바로 가이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멕시코에서 돌아온 그 우리 선교팀들과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많은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1월 달과 2월 달에 감당했던 축구 선교 사역에 큰 은혜를 입었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기 많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와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함께 축구장에 가서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그 감격과 그 축복과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또 그것을 전하면서 눈물로 전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고백을 들었던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는 사람은 즉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것이 한 100일 수 있습니다. 100 정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는 100 정도의 기쁨과 감격함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전했는데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닌 겁니다. 때로는 200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500이 되어지고 100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아 우리는 이 정도일 것이야. 또 그 감격함을 가지고 전하고 아마 받는 분들도 이 정도가 아닐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받았던 그 은혜들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계속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100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500이요 1000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교팀들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가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다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진리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저 사랑을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 가이오의 그 삶이 이곳 저곳에서 계속 아름답게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사실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생각할 만큼 참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분은 주의 종의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를 인터셉트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나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권면을 말씀 사역자들의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늘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힘을 사용하기 위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해 보면 악한 말로써 주의 종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늘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은 정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거짓말했다는 것이에요. 가이오는 똑같은 그 복음 증거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서포트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서 그 사람들을, 그 종들을 비방했다는 것이 즉 사실을 왜곡시켜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요한 2서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옳은 것을 옳지 않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잘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또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올무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사실 이 구절과 10절 두 구절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의 삶을 보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어제 요한 2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묵인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진리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편지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을 거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중요한 세 가지 구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 3서 이 편지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세 구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과연 너희가 사랑받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요한 3서 2절 말씀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구절 속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가장 문장 앞에 세워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 all things, 이것을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 2절을 쓰면서 모든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육신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간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도 빠짐없이 너와 관련된 모든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영혼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처럼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정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가이오는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가 육신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런 물질적인 문제이든 간에 또한 정신적인 문제이든 간에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무엇이 기준이냐, 영혼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서, 혹은 우리의 물질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문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기준은 너의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이면 바로 거기까지, 너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면 거기까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 혹은 정신적인 상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만큼 모든 문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가 요한 3서 오늘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에서 사도 요한은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면서 다니는 순행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야 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You are faithful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하는 일이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하는 일이, 너의 하는 일이 faithful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사도 요한은 지금 너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포커스는 지금 가이오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신약학자 히볼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우리의 일들,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faithful한 그 일들이 우리를 faithful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진리를 붙잡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행동, 그의 모든 섬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그 복음성가 가수였는데요, 그 가수는 정말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매, 무슨 자매, 혹시 그 사람 만나봤어? 대답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분의 찬양 소리만 들었을 뿐이죠. 물론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으로도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올 때 그 대화 속에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의 삶을 봤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지도 못하면서
본 적도 없으면서 그 사람은 신실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하는 일이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잘 모아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잘 모아져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의 사역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이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요한 3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것은 배우지 말라, 악한 것은 연습하지 말라, 선한 것을 배우고 선한 것을 연습하고 선한 것을 내가 흉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것 배우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흉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까? 그리고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은 영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영혼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맺을 때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그 수준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열매와 행함,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한 것을 연습하고 또한 선한 것을 배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가이오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쓴 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진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가, 혹은 남이 잘하는 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사랑받는 자요, 사랑을 행하는 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모두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진정으로 사랑을 행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위해서 순종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자신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승리하고 복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물질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종들의 가정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두 손으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참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히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사업장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전반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축복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포포튼 윈도우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에클레시아와 성서대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사역의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사역의 현장에서 섬길 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잘 받들어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썸머스쿨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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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프라미스 교회를 이제 또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에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서서 이 귀한 사명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많은 지도자를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또한 계획들을 세우고 비전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늘 기쁨을 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이제 글레시아를 위해서 성소대학을 위해서 수고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보내주시면서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귀한 지도자들 마음이 세우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의 현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 선교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선교팀원들이 이 귀한 사역의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선교 현장 속에서 경험한 그 감격함과 그 축복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귀한 사회의 현장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금번 멕시코 또한 이 세미나를 함께 동참하면서 섬겼던 귀한 선교 팀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감격함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귀한 일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신 받은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가장 아버지 복된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참으로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동행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들의 또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이 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여종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아틀란타에도 성전을 세워주시고 뉴저지에도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한 맨하탄에도 성전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이 거룩한 사역에 힘쓰고 귀한 성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성전이 자본의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즐거움을 전하는 귀한 성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성전마다 주님이여 강단을 주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름진 꼴로 아버지하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갈급한 영혼들을 참으로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참으로 날마다 정성스럽게 증거하는 귀한 강단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성전 성전마다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저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에 주의 사랑을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과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을 책임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성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세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내일을 책임질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의 내일을 책임질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또한 학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사와 재능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젊은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또 하나의 목사님과 귀한 간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청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숫자적으로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 곳곳에서 참으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섬기는 귀한 종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귀한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학교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일을 책임질 일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의 내일을 책임질 귀한 일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귀한 생명들이 잘 성장하여서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아버지의 어린 생명들 앞에 기쁨으로 서는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주신 믿음의 이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어른을 공경하는 자녀들, 교회를 잘 받들어 성령의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자라는 귀한 어린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더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이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구들과 목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장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을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귀한 목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단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쁜 소식들을 나누는 그러한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장을 모일 때마다, 아버지 귀한 종들이 모일 때마다 그 감의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방하며 비판하는 그러한 모든 더러움의 영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과 우리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썸머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좋은 교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 교우들이 함께 또한 후원하며 이 귀한 말씀의 잔치를 또한 위에서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근본 썸머스쿨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갖고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기쁨을 경험하는 좋은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고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을 체험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주님 앞에 모일 때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전체의 삶 속에서 잘 준비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